안녕하세요. 제가 86년부터 과학기술 운동이라고 하는 것 영역을 몇 분이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으로서 과학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노동자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또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하다 보니까 또 환경운동하고도 뭐 많이 연관이 되고,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단체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가 사무장도 했었어요.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라고. 네, 그러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베를린으로 유학을 간 거죠.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이라고, 그게 이제 97년부터 참여연대 소속으로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뭐 연대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가, 그게 이제 뒤에 시민과학센터라고 하는 걸로 또 바뀌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을 하고, 그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까 언론 사이언스와 같이 과학 정책 영역에서 이게 과학자나 혹은 뭐 그 국가 관료에 의해서만 정책이 위반이 되다 보면 정작 과학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구가 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과학의 그 소비자인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과학 민주주의를 그 주장을 했었던 측면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합의회의라든가 수기적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시민들이 모여서 그 기술을 이제 발전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듯이, 이제 그런 그 원형들을 그때의 99년에 이 시민과학센터가 주도가 돼가지고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이런 것들도 했었고, 또 2004년대는 이제 전력 정책에 대한 시민 합의 회의, 그런 그 모델들을 먼저 실험적으로 했던 그 단체가 바로 시민과학센터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관여를 했었죠. 최근에 시민 과학자라고 하는 표현들도 많이 쓰잖아요. Citizen Scientist라고 해서,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니버스 같은 그 단체가 옥스퍼드 대학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이 천문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난 그 사진들을 찍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, 그 사진들을 분석하는데 연구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이 천문학에 관심 있는 소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아예 시민들에게 그 데이터를 그 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게끔 하는, 이제 일단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시민과학자라고 붙이기도 하고, 그 시민과학자들 중에서는 몇 명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같이 논문도 쓰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앞에 주저자는 이제 과학자인데 그 뒤에 이제 시민과학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, 그렇게 그 이 과학 연구를 과학자와 병행해서 해 나가는 그런 그 시리즌 사이언티스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 그런 그거에도 굉장히 관심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대의 에코학부의 장희건 교수님이라고, 그 수원청개구리, 그게 지금 동아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, 예, 그게 이제 시민과학의 전형적인 그 형태이기도 하고, 예를 들면 그 새만금 조사단이라고 있었어요. 그게 2009년도 뭐 그때부터 시작했던 데인데, 이제 거기는 뭐 활동가들, 환경운동 단체를 이끌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만금 생태 조사들을 해나가는데,
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그 전문가들이 뒤늦게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해나가시고, 이렇게 그 환경 다양성,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, 이 생태계 다양성 연구라든가, 혹은 그 지금 이제 기후변화와도 연관해서 그 기후변화 지표들, 이런 것들을 그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, 그 영역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시민과학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. 단체들 모임들이 있고, 또 그 미국은 아예 제가 2015년에 한번 그분을 만났었는데, 그런 그 프로젝트들,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하는 시민들이 내 주변에서 아, 한번 뭐 독성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든가, 아니면 뭐 대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, 이게 또 실험 도구들도 사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것들을 그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시민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여러 영역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폴디트라고 하는 것도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하는 것들도 있고요. 네, 뇌과학 쪽에서도 우리나라 연구자, 아, 우리나라 출신, 그러니까 한국계죠. 한국계 분 중에 미국에서 지금 뇌과학 쪽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, 그분도 게임 이용해가지고 그 뇌과학 연구들을 해나가는 그런 앱도 개발을 했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게임인 것처럼 하면, 예. 왜냐하면 이제 뇌지도라고 하는 것들도 그 뭐 그 이 시냅스 쪽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이거는 엄청난 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. 그분들이 또 그럼요. 해주시면 너무 좋고. 예. 시민과학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카오스 재단에서 한번 그 시민과학 프로젝트 차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,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과학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그 독자들, 여기에 독자들 청중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예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과학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doing science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그 doing scienc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민과학 프로젝트들, 다양한 방식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하면서 뭐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비슷합니다.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학습 효과들도 높이고, 실제로 이제 과학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00년 머릿속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들이 있죠.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는 펍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, 거기는 아예 처음에는 그렇게 그 왜 걸프만 오염 그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,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걸프만 오염에 대한 것들은 그 주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 작업을 했었어요. 그 조사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, 왜 그 항공기들 있잖아요. 그 경비행기들 이용을 해서 항공 사진들을 찍는 그런 그 활동들로 조사 작업을 했는데, 그 항공 사진이 실제로 그 어부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. 그만큼의 그 정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, 그래서 어부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거기 활동가들하고 풍선을 띄워서, 에드벌룬 있잖아요. 에드벌룬을 띄워가지고 그 직접 이제 카메라 달고 그런 식으로 그 조사 작업들을 했는데, 이게 훨씬 더 데이터가 쓸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정이 되면서, 이 펍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일종의 이제 적정 기술을 시민과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트 개발해서 그 장사도 해요. 아예 그렇게 에드벌룬 뭐 예, 저렴하게 하기도 하고, 일종의 적정 기술이죠. 과학 연구에 필요한 적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지역에다 나눠주고 혹은 뭐 팔기도 하고,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.
그 기술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, 일단 이제 기술의 역사죠, 정확하게.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기술사라고 해가지고 왜 그 시험 전공으로 시험 보는 거 그거하고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, 정확하게는 이제 기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제 기술사입니다. 근데 기술을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내적 기술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술들이 시기적으로 어떤 변모들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, 제가 특히 이제 관심이 갔던 부분들은 기술을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으며, 또 기술이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의 발전이라는 데에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이제 기술의 일종의 사회사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공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기술의 역사는 지금 대개는 그렇게 사회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역사적인 변모들을 어떻게 겪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회 속에서 기술 혹은 이 자연과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,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전공까지도 그러면 이 기술이나 혹은 자연과학이나 이것과 이제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관하지 않다. 그렇다면 어떤 연관관계들을 갖고 있고, 보다 적극적으로 이 자연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물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 고민을 하고, 또 적극적으로 한번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. 뭐 그 부분들의 직접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겠죠. 현재도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 사회적으로 위험이 없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에너지의 어떤 소비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실천 운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로도 얘기를 하냐면, 그 일종의 이제 뭐 지역의 공동체 마을 단위로 한다면 그 마을이 그 어떤 발전소를 소유를 하고 그 발전소에 대한 어떤 관리권을 갖고, 그래서 필요할 때 생산을 하고 또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할 때 또 소비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에너지 관리에 대한 자기 그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을, 그래서 뭐 대형 발전소, 지금 뭐 석탄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 발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어떤 마을이 그 발전소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덜 민주주의적이다,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. 지금 이제 미래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안전하고 민주주의적이기도 하고 평화롭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,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태양광 패널에서 태양빛이 들어왔다고 그것이 전부 다 전기로 전환되진 않거든요. 그 효율을 보면 지금 한 그 평균적으로 한 18% 20% 정도 되고 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만큼 하려면 패널이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, 기술적으로 현재 이 20% 요즘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들, 신물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신물질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30%에서 한 40% 두 배 정도까지도 혹은 지금 이제 자연과학이
이 물질 세계의 원리들을 더 규명을 해놓다 보면 이런 재생에너지의 이 효율성들을 더 높일 수 있는 신물질들을 개척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자연과학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과 미래 이제 재생에너지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효율을 높이는 연구들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항시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이제 간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간헐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혹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을 IT와 연결을 해서 잘 결합만 시키면 이 간헐성 문제들도 극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기술로서의 미래의 그 안전한 기술 또 이제 민주주의적인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도래할 것 같습니다. 미래에너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들 기술 엔지니어나 또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융합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핵융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2050년에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. 왜냐하면 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토카막 같은 경우에 핵융합 로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2030년에 최대 목표치가 3분이었던가 그랬었거든요. 그 3분 동안에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서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? 물론 이제 그 사이에 2050년까지의 한 30년 동안에 과학에는 항상 언제나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기회라고 하는 것 혹은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0이라고 돌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그 축적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당장도 가능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글쎄요. 제가 물리학을 선택하게 되고 또 물리학을 선택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 어떤 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눈을 뜨면서는 사실 이제 과학자이면서도 이 사회 문제에 눈 감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푸고시 회의를 조직을 하기도 했던 아인슈타인의 그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이 부분들에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물리학도로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의 눈길이 저는 더 많이 갔었고요.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은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입니다. 과학사, 그러니까 고생물 진화 쪽으로 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도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운동들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. 또 이제 그 과학사도 이제 같이 전공을 하시면서 이 과학의 대중화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깊이 있는 저작들도 많이 내시고 하셔서 네 요즘은 이제 그분에게 많이 마음이 가 있죠. 네. 사실 이제 과학사를 전공을 하면서 그 많은 과학자들 중에 여성 과학자들은 왜 이리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번에 기획 과정에서 녹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과학사를 전공하는 여성 학자들께서 많이 사라진 여성 과학자들을 복원을 많이 하셨습니다.
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 있는 과학자로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여성 과학자들을 잘 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, 사실 이제 중세 같은 경우나 혹은 근대 경우에 여성 작가들도 많이 그랬지만 작가 여성 작가 명으로 그 책을 출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학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그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라 못했다라든가, 아니면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 남편을 도와서 충분히 이제 과학의 업적을 쌓았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과학자들을 복원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획 부분들에서는 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문명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 문명을 쌓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었던 그 과학자들 중에 이제 여성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,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첫 번째 프론티어라고 하는 분야에 섰었던 그런 과학자들도 있었고, 그런데 그 프론티어에 서기까지 또 이 분들이 어떤 또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회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1번이요. 아, 저는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일단 이제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 잘 알려진 수학자로 히파티아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.